안녕하십니까.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조관일 박사님의 50의 말품격입니다. 정확히 50의 말품격 수업이죠. 이 책은 우리가 50에 이르러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이치, 바로 말의 이치를 다루고 있습니다. 저는 설득, 세일즈, 영업 강의라는 강사인데요.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사람이 싫으면 판매가 안 이루어집니다. 근데 상품은 별로더라도 사람이 좋으면 그냥 믿고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 사람은 뭘로 결정하느냐? 그 사람의 말인 것 같아요. 평소에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도 말을 좀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말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나이가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댄다는 얘기 많이 하죠. 근데 할 말은 해야 됩니다. 무조건 다듬으면 안 되죠. 하지만 말실수, 말로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. 뭐 알고 있어.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품격 있는 화술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. 이 책은요, 언격을 채우기 위한 여러 화술의 법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저는 조관일 박사님을 알아요.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, 정말 품격 있게 말씀을 하시고요. 한마디 한마디 배려하면서 또 경청하면서 말씀을 나누셔서 이 책이 더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제가 검색했어요. 뭐 작가들 중에는 본인은 아니면서 책만 쓰는 작가도 있거든요. 네, 조관일 박사님은 아니다.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자, 조관일 박사님이 말하는 이 품격 있는 화술 법칙은요,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넘어서 우리의 말투, 태도, 그리고 말 속에 담긴 깊이를 한층 더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, 천천히 말하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거든요.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는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품격이 더해지면서 상대방에게 설득력을 높이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? 바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. 이 책은요, 말투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우린 종종 말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곤 하잖아요. 근데 적절한 말투와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상대의 말에 이 토를 달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스몰 토크인데요. 또 유머입니다. 이 스몰 토크와 유머는 대화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. 하지만 이 역시 품격 있게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. 이 책에서는요, 스몰 토크와 유머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방법도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스몰 토크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필수죠. 이 책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생일 상사오법, 생일 상사오, 생일날 상사오시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. 생일 상사오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생활, 그 다음에 생일, 일상, 그 다음에 상황, 사건, 오락, 취미와 같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함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습니다. 생일 상사오법. 또한 유머는요, 대화를 부드럽게 하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. 적절한 유머는 분위기를 환기시키지만 잘못된 유머는 오히려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침묵의 전략입니다. 우리는 흔히 말이 많아야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요, 이 책은 침묵의 전략을 강조합니다. 이 침묵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,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생각할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논쟁 중에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더잘 이해하도록 만들거나 상황을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침묵은요, 말의 힘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. 다음은 주도권을 잡는 질문의 힘입니다.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. 이 책에서는 질문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대화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. 예를 들어서,
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또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책 50의 말 품격 수업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. 이 책은 50이라는 나이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 말과 삶의 품격을 함께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.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. 나이가 들수록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이 책은 우리가 평생 생활해왔던 대화의 질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인생의 후반부를 우아하고 존중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자,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말과 삶의 품위를 고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내실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바슬의 법칙들, 말투, 갈등 해소법, 스몰 토크와 유머의 구사 원칙, 침묵 전략, 그리고 주도권을 잡는 질문의 힘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